첫 시작은 이렇게 서로 연결. 때로는 동그랗게, 동그랗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첫 시작은 이렇게 놓고요. 자, 그러면 이게 하나의 꽃잎결이라 생각하시고 이 터치와 이 터치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요. 또이붓 사이에 살짝 옆으로. 맨 처음 두개 그리면 그 다음은 하나, 둘, 세 개. 자, 그럼 꽃잎과 꽃잎 요두 개를 이은다 생각하고 터치. 다음 두개 사이에 여기도 있는다 생각하고 살 그냥 그려봅니다. 자, 점점 굵기가 자연스럽게 좀더 굵어지고 길이도 좀더 길어지게. 그럼 터치가 하나, 둘, 세 개가 이어질 때또꾹 눌렀다가 살 들어보기. 자, 전체적인 모양만 보세요. 제가 이 꽃잎 터치는 따로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두 두쪽 사이, 자, 붓끝도 쪽하게 모으고 하나 두개 사이, 하나 둘세 개가 겹치는 이 사이에 이렇게. 자, 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붓쭉 돌리는 거에 신경 쓰시고. 자,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누르면 됩니다. 지금 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드립니다. 색깔이 다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면 끝. 다시 또 다른 꽃잎 한 장이 더 겹쳐지듯이 이렇게 요 사이에 또 다른 터치를 하나 더 넣으면 또 다른 꽃잎결이 있듯이 작은 곳은 점만 살짝 찍어도 되고요. 이렇게 빈 공간을 이제 채운다 생각하고 채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색깔 있는 걸로 더 당겨내고 싶으면 이렇게 색깔 비슷하게 맞춰서 꽃잎 모양을 더 크게. 물기가 없다 보니까 덧칠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꽃잎 모양을 만듭니다. 하고 나면 다섯 잎만 그리면 돼요. 자, 아까 두 개, 하나, 둘, 세 개까지 하잖아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1, 2, 세 개, 네 개, 다섯, 꼭 모양 예쁘지 않아도 돼요. 울룩불룩하게 이렇게. 요 아까 전에 제가 둥글게 돌았잖아요. 근데 이제는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움직여도 돼요. 색이 보통 요 정도로 만들면 한 두터치 10번에서 정도에서만 끝날 거예요. 딱요 정도에서만 그냥 끝내셔도 돼요. 이렇게 끝내놓고 풀립으로 정리정돈해도 됩니다. 마지막 꽃잎 한 장.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라서 여기만 조금 더 보이게. 그래서 연한 색을 여러 번 덧칠하듯이 억지로 색깔 끌어내서 그리시면 돼요. 왜냐면 이거 물 어설프게 색깔 안 나온다고 물을 딱 대는 순간 너무 확 번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리면서 조금 더 색을 끌어내 봅니다. 다 마르고 나면 요 틈새 사이에 색깔 조금씩 터치 넣으셔도 돼요. 그럼 여기서도 줄기 부분적으로만 살짝 그려놓고요. 꾹 눌렀다가 살 들기. 그럼 반대쪽도 눌렀다가 살 들어 올리기. 자, 한 줄기에 잎사귀 한개 말고 또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자, 그럼 여기서도 줄기가 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꽃잎 밑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가 뻗어져서 풀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꽃을 받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. 그럼 요 뒤에도 뭔가 또 잎사귀 뒤로 있는 것처럼 그냥 푹 찍어도 되고요.
이런 데 그냥 꾹 눌렀다가 끝에 살 뾰족하게 빼도 됩니다. 그리고 옆에 한 개 더 그려도 되고요. 그래서 꾹 눌렀다가 붓을 살 들고 이 꽃잎이랑 아까 이런 꽃잎 모양 같이 하셔도 돼요. 꾹 눌렀다가 살 빼고 꾹 눌렀다가 살 빼면 그냥 작은 끈처럼만 하셔도 됩니다. 그럼 이런 사이에도 내가 계속 더 그리고 싶으면 색깔 더 만들어서 진하게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중에 살짝 가시처럼 이렇게 흔적만 살짝 넣어줘도 됩니다.